올해부터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의 상한선이 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장직을 두고 지난 1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종로구의회가 해가 바뀌자마자 의정비부터 늘리자 이를 꾸짖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최하 12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건데 최대 상한선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원들이 고물가로 인한 민생난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제밥그릇 먼저 챙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거를 보고 나서 몇 프로 올려야 되는 거지 상한선 올렸다고 상한선 다 올려준다? 이건 완전히 주민을 호구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종로구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의장직을 놓고 여야 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멈춰 있었던 점도 꼬집습니다. 솔직히 작년, 재작년 구현 일을 안 하셨습니다. 오죽 일을 안 하셨으면 저희 주민들 협의회가 나서서 아시죠?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연말에. 라도균 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고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행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만에 첫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 또 전 우리 종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만 안 해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번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